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에서 예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전기요금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회사 측은 지난 6월 이른 무더위로 전력 사용이 급증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 최대 산불로 발달한 산불의 원인이 불타는 차를 배수로에 밀어넣은 탓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고 해리스는 큰 의미가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노인 거주주택을 타깃으로 하는 건축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위 광고를 통해 집 수리를 수주한 뒤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행 중이던 MTA 버스가 갑자기 버거킹 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무사했지만 운전자는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에서 예년보다 두 배 가까이 오른 전기요금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력회사 측은 실제 요금 인상은 10% 미만이지만 지난 6월 이른 무더위 탓에 전력 사용이 급증한 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시파니에 사는 한 주민은 소셜미디어에 7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았는데 요금이 무려 782달러나 됐다며 우리 집은 평균 정도 크기의 주택인데 믿을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게시자는 나도 똑같은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150에서 160달러였던 전기요금이 갑자기 495달러로 크게 뛰었다고 동조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료 급등의 원인은 뉴저지의 주요 전력회사가 지난 6월 1일자로 일제히 요금을 올린 데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전력 사용이 폭증하면서 이중고가 겹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부 뉴저지의 전력을 공급하는 PSENG는 월 요금을 9% 올렸고 중부 뉴저지의 전력회사 JCP&L은 8.7%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금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청구됐다는 것이 고객들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더위가 전년보다 훨씬 심했던 것도 전기료 급등의 이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6월은 지난 1985년 이후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균 기온을 기록했고 반면 지난해 6월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기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에어컨 가동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났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JCP&L의 크리스토퍼 호에니그 대변인은 올 여름 들어 전기요금 증가폭이 커진 가장 큰 요인은 덥고 습한 날씨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에어컨으로 인한 전력 소모가 가장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전기료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 지원 프로그램별 신청 자격 및 세부 정보는 주 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 최대 산불로 발달한 산불의 원인이 불타는 차를 배수로에 밀어넣은 탓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뷰트 카운티 지방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3시쯤 뷰트 카운티 비드웰 공원의 협곡에서 불이 난 차를 밀어넣은 혐의를 받는 42세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비드웰 공원의 한 협곡에서는 한 남성이 불이 붙은 차량을 밀어넣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이로 인해 공원에서는 대형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해당 장소에 있던 다른 시민들 사이에 섞여 침착하게 그 지역을 떠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약 7만 에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서울 면적의 약 절반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소방청은 이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1,15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화율은 3%에 그쳤고 마을 주민 약 3,500명이 대피했습니다. 뷰트 카운티는 이달 초 톰슨 산불로 약 3,500에이커의 면적을 소실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도 대규모 산불로 85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21일에도 하워드 산불과 이글 산불 등 두 개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번 22일 올해 1월부터 산불로 인해 캘리포니아 약 2만 에이커의 면적이 피해를 보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해당 지역의 높은 기온과 돌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적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날 뷰트 카운티의 최고 기온은 화씨 10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실시되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고 해리스는 큰 의미가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해리스 선거 캠프는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24일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와 전화 통화를 한 1분짜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을 지지한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전화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여사도 당신이 자랑스럽다. 이건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민주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 사퇴 후 해리스 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바이든은 나의 소중한 친구이자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장 중대한 대통령 중 한 명이었다며 오늘 우리는 또 그가 최고의 애국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밝혀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가도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올 11월 대선에서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은폐 시도 혐의를 기소해 34건의 중범죄 유죄 평결을 이끌어낸 맨해튼 검찰이 연방 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인정 판결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결을 앞둔 판사에게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어제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본안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성추문 은폐 시도 사건은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트럼프가 은폐를 시도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방 대법원 결정이 백악관 직원의 증언과 대통령 트럼프가 쓴 트윗 등 재판에 인용된 증거들을 무효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엘빈 브렉 맨해튼 검사장은 재판에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지 않은 트럼프 변호인단이 연방 대법원 결정을 기화로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난했었습니다. 맨해튼 검찰은 의견서에서 유죄 평결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형태에 따른 것이 아니며 증언의 사적 특성이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일부 증언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많은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다면서 유죄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토드 블렌치 트럼프 변호사는 어제 후안 머천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배심원들이 잘못되고 불공정한 평결을 내렸다고 공격하고 검찰의 의견서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오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할 경우 9월 18일에 트럼프에 대한 형이 선고됩니다. 트럼프 형량은 최대 4년형까지 가능하지만 머천 판사는 몇 주 정도의 투옥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를 중심으로 노인 거주주택을 타깃으로 하는 건축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허위 광고를 통해 집 수리를 수주한 뒤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국에 따르면 용의자 존 맥도너와 제임스 워드는 나소 카운티 플로럴 파크 일대에서 집 수리와 관련해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들을 표적으로 탑 라인 석조라는 가짜 건축 사무실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부하며 집 수리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데이빈 영과 아담 터너라는 가명을 사용해 집들을 가가호호 방문해 집 수리 공사 수주를 받은 뒤 공사비를 현금 선불 지급을 요구하는 수법을 통해 돈을 갈취하고 날림 공사로 인해 오히려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한 주택 소유주는 공사비 명목으로 1만 5천 달러를 선납했으나 용의자들은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집 구조물에 공사비를 초과하는 재산 손실을 입혔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용의자 차량인 흰색 포드 F-150을 발견하고 차량에 탑승 중이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맥도너와 워드는 2급 고의적 범죄, 1급 사기, 1급 사기 미수, 5급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올 들어 나소 카운티에서는 건축업 관련 사기 신고가 31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명이 체포됐으며 사기 피해액은 모두 23만 9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시가 오늘부터 주요 전철역에 총기를 탐지할 수 있는 AI 스캐너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공공안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는 뉴욕시의 주장에 시민단체는 표적 탐지 등 인종차별의 우려가 있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NYPD는 어제 전철 내 안전 강화를 위해 시내 주요 전철역에 AI 총기 탐지 스캐너를 설치하고 운영한다며 설치되는 스캐너는 전철 이용객들의 이동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총기 소지 여부만 걸러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AI 총기 탐지 스캐너의 효과가 입증되면 시내 모든 전철역으로 확대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NYPD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전철 등 시내 대중교통 시스템에서 압수한 총기는 총 38정으로 전년 동기보다 19정 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NYPD에 AI 총기 탐지 스캐너 설치에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법률 지원 비영리단체인 리갈 에이드의 한 변호사는 무엇보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후 특히 유색 인종에 대한 표적 탐지 등 또 다른 인종차별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에 설치되는 스캐너가 총기 탐지뿐만 아니라 간단한 수정 지시로 다른 것들도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제품이라는 것이 리갈 에이드의 지적입니다. 운행 중이던 MTA 버스가 갑자기 버거킹 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심야 시간이라 버스에는 승객이 많지 않아 모두 무사했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새벽 12시 50분경 브루클린 해밀턴 파크웨이와 다힐 교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MTA B16번 버스가 교차로에 위치한 버거킹 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버스를 운전하던 60세 운전자가 갑자기 버스 통제력을 잃었고 버스는 중앙선을 넘어 건물을 들이받은 후 멈춰섰다고 밝혔습니다. MTA 관계자는 사고 버스 운전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60세 여성과 23세 여성 등 두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두 승객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사고 직전 운전자가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이며 버스가 교차로를 지나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이 운전자에게 다가가 심폐소생술을 했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경 사고 버스를 견인했으며 사고가 난 버거킹 매장은 구조 안전 평가를 위해 퇴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망명 신청자 증가로 인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주택 점거자 퇴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실에 따르면 황 의원 등 3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에는 뉴욕시경이 불법 점거자로부터 랜드로드와 테넌트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임시적 공실에 대한 고지비 등록 프로그램을 시작하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21일 이상 발생하는 부재에 의한 공실을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랜드로드나 테넌트는 NYPD에 공실이 시작되는 날 및 종료 예상일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신청자의 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등록은 온 오프라인을 통해 모두 가능해야 하며 임시로 해당 주거지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 등에 대해서도 모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커미셔너는 이들 정보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시장실 등의 여타 주체와는 절대 공유해선 안 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120일 후 발효됩니다. 현행 뉴욕주법으로는 불법 점거자들이 30일 이상 거주할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권한을 갖게 돼 뒤늦게 이를 적발하고 쫓아내려는 랜드로드와 테넌트들이 되레 법적으로 자신의 소유물임을 증명해야 하는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불법 점거자는 해당 주거지에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2대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인도네시아 대사가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 출신의 이기철 초대 동포청장은 동포청 출범 후 불과 1년여 만에 경질돼 조기 경질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덕 신임 동포청장은 한국외국어대 포르투갈어과와 조지아 주립대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1988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싱가포르 대사, 외교부 동북아시아 국장, 주중 공사 참사관 등 다양한 보직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윌리 아데예모 연방 재무부 차관은 지난 24일 내년부터 뉴저지 납세자들도 소득세 신고를 IRS가 자체 개발한 다이렉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IRS가 출시한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자가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 소득세 신고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출시 첫 해인 올해는 뉴욕주 등 12개 주에 시범 시행됐으며 14만 명 이상이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들 사용자의 총 세금 환급액은 9천만 달러가 넘었고 무료 서비스를 통해 절약한 소득세 신고 비용은 56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IRS는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를 내년까지 50개 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가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은 어제 지난해 뉴욕시의회 제20선거구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가짜 부재자 투표용지를 동원해 부정선거를 한 혐의로 유칭 제임스 페이 후보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6명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페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재자 유권자 정보를 이용해 가짜 부재자 투표용지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캐츠 검사장은 피고인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만난 적도 없는 23명의 유권자들을 대신해 투표용지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예비선거 당일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이미 본인의 이름으로 투표가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제기한 유권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MTA 데이비드 뱅크스 시교육감은 어제 기존 학생 메트로카드보다 혜택이 확대된 학생용 옴니카드 배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학생 옴니카드는 연중 무휴 24시간, 주 7일, 하루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 학생 메트로카드는 이용시간이 오전 5시 30분에서 오후 8시 30분까지로 제한됐으며 학교 수업일에만 하루 최대 3회까지만 무료로 이용 가능했습니다. 새 학생 옴니카드는 학기 시작과 동시에 학교에서 배포되며 강화된 혜택이 설명된 홍보 전단지도 받게 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0.5마일 이내 거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으며 자세한 자격 조건은 시교육국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고 쾌적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가끔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